안녕하세요. 평범한 진호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맨몸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인터벌 형식으로 운동이 진행될 거고요. 2분 운동, 1분 휴식 이런 식으로 7세트 총 20분 동안 운동이 진행될 겁니다. 2분 동안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점핑 런지 20개, 점프 스쿼트 15개, 핸드 릴리즈 푸시업 10개를 하고 남는 시간 동안 버피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20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각 라운드별로 내가 진행했던 버피 개수를 기록해 주셔서 20분 동안 총 버피를 몇 개를 했는지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 루틴을 할 때 내가 지난번에 기록했던 버피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수행해 주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영상 뒤편에 제 운동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재밌고 빡센 운동 루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진우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운동, 1분 휴식, 7세트 총 20분 동안 진행되는 운동이고요. 처음에는 점핑 런지를 왕복으로 20개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런지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은 보통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쏠려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런지를 할 때 앞으로 나간다기보다 아래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은 무릎에 부담이 조금 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래로 앉는 느낌을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뒷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지는 위치에 책 같은 걸 놔주시고 내려갈 때 무릎으로 책을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어느 정도 아래로 앉는 느낌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은 점프 스쿼트 15개를 하고 있는데 스쿼트 할 때는 절대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발끝이랑 같은 방향을 보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핸드 릴리즈 푸시업 10개. 엎드릴 때 가슴이 땅을 닿고 다시 밀어주는 푸시업인데요. 그냥 푸시업보다 쉬워 보이지만 많이 해보면은 이 운동이 진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약 50초 정도 남았을 때 운동이 다 끝났고요. 남은 시간 동안 버피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돼요. 버피를 할 때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엎드렸다 일어나는 버피가 너무 힘든 분들은 엎드리지 말고 팔을 편 상태로 다리를 뺐다가 당겨주는 형태의 버피를 진행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은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18초 정도 남았고요. 이게 첫 세트여서 그나마 이게 좀 힘이 있어서 이 정도 속도인 거지 뒤로 갈수록 버피를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5초 남았고요. 네, 3초, 1초 이렇게 하면 2분 운동이 끝났습니다. 1분은 쉬었다가 동일하게 2분 운동, 1분 휴식 이런 식으로 7세트 총 20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세트에서 저는 버피를 18개 했는데 뒤로 갈수록 힘들어서 가장 적은 횟수는 12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세트 다 했을 때 버피를 총 107개를 했고요. 다음번에 이 루틴을 할 때 버피를 107개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되셨겠죠? 저는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하고 빡센 운동 루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평범한 진우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